기독교 한국침례회의 대표적인 교회 지구촌교회가 어제 최성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성은 제3대 담임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 목사에 최성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재영 목사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9년여 만입니다. 최성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에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와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참석해 담임 목사의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설교를 한 홍정길 목사는 사람은 스펙 등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성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맞아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최성은 목사님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평생이 함께하기를.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떠날 계획인 진재영 목사는 최성은 목사에게 지구촌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란다며 교인들도 최성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에 행복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최성은 목사는 큰 부담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구촌교회에 부임하게 됐다며 교회의 비전을 잘 이어 누가 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하는 막대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에 힘쓰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지난해 9월 진재혁 담임 목사의 사퇴 발표로 후임 목회자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미국 남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직을 9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제3대 최성은 담임 목사와 함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